안녕하십니까. 유교수의 돋보기 단국대학 교수 유영식입니다. 먼저 수능한 심은중이 설치한 조형물을 살펴볼까요? 책 모양의 작품은 학문을 숭상한 선조의 예로서 우리 모두 책을 가까이 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고 진리가 있음을 깨달으며 선현의 뜻을 되새기고 학문을 넓혀 나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과 인류사회에 널리 공헌하자는 뜻을 담았죠. 상징은 한자의 안자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뜻은 천지인을 바탕으로 하여 무의의 원은 우주를 향하여 뻗어가는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죠. 가운데 타원형은 50만 종친이 한 울타리에서 결속, 숭조, 목족하자는 뜻이며 아래 일은 생명의 모태인 땅을 상징하고 있다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응한 씨 문중의 유래에 대해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순응한 씨는 지금의 경북 영주 순응을 관영으로 하는 성씨로 시조 안자미는 고려 신종 때인 1200년경 순응에 거주하였으며 상호군으로 추봉되었습니다. 아들 삼형제 중 장남 안영유는 부사, 차남 안영리는 별장, 삼남 안영화는 교사랑이었죠. 이 삼형제의 후손이 22개파로 분파되었고 그 후에 많은 학자와 시호를 받은 분이 33명, 봉군 21명, 문과급제자 188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시조의 증손인 문성공, 회원 안향은 벽상 3안 3중대광 도첨의 중찬 수문전 태학사로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주자학을 도입하고 장학재단인 서막전을 설립하였으며 고려말 유학진흥에 큰 공적을 세웠죠. 이에 국왕은 문성이란 시호를 내려 문묘에 배양하게 하고 영정을 그려 순응 향교에 모시게 하였으며 이 영정은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소수서원에 소장되었죠. 문의공 실제 안문계는 삼중대광 좌정승 지공거를 역임하며 충수관과 원나라에서 억류생활까지 하면서 고려의 국난에 힘썼죠. 증손 안주는 고려말 충신이며 안홍국 안우인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명장이죠. 문정공 근제 안축은 첨의 찬성사를 역임하며 경기 체가인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을 지어 국문학사에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아들 문관공 안종원은 조선조 판문화 부사이며 손자 안경공은 조선개국에 참여 개국 원운공신이 되었죠. 증손 안수는 세종 때 호조판서를 12년 역임하며 난시 재민의 큰 공을 세웠습니다. 순응 읍내리의 안석 안축, 안보, 안집 사부자가 쓰던 우물이 사현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관양 순응에서는 금성대군의 단정복원 사건에 연루되어 죽계천이 피로 물들게 한 참혹한 화를 입었으며 한양에서는 여러 사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화를 입거나 전국각지로 흩어졌죠. 그 중에서 안천보, 안방준 등은 올곧은 선비이며 명재상으로 유명했죠. 특히 근세에 이르러 이등박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 안익태 등은 나라가 암울하던 시절에 한민족의 정신과 기계를 드높였죠.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순응한 씨는 52만 38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